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와 온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노형준 목사입니다. 특별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가정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인우학사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인우학사 기숙사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대학교 학생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방마다 3명에서 4명씩 함께 살았는데 대부분이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몇 번은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기 초의 방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너무 어색했습니다. 짧으면 한 학기, 길면 1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1년 내내 어색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제함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함께 살면서 룸메이트들과도 대화도 나누고 가끔씩 야식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그런 교제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밤에 먹으면 물론 살이 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을 시켜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저도 경험했지만 저희들의 가정 속에서 보통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리고는 문 닫고 방에 들어가죠. 그런데요, 이건 정보 전달의 역할만 할 뿐이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의 사전적인 의미 아시죠?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즉, 일상생활 속에서 두 사람이 모여 생각한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대화라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그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코너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청소년, 아들 세 명이 밥 먹는 상황 속에서 아빠가 밥 먹자 라고 말하면 대화 없이 딱딱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식사를 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 코너 제목이 대화가 필요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보면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되고 식탁 교제의 시간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제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단절되고 식탁 교제의 시간이 없는 가정의 모습, 즉 교제함이 없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기뻤을 때는 기쁨을, 슬펐을 때는 슬픔을 적극적으로 나누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끼리의 교제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정 안에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가정 안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가 모여서 함께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번 추석맞이 가정 예배에 두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집 롤러코스터 활동과 밀키트 활동이 있어요. 대화가 줄어들고 단절되는 이 시기에 우리 집 롤러코스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기에 밀키트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 진솔한 대화 등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의할 것은 잔소리 아니고요. 교제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번 추석맞이 가정예배와 밀키트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교제함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가정, 아름다운 교제함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수표교회 교회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 롤러코스터 그래프를 그릴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물은 종이와 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큰 스케치북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펜이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잠시 정지를 누르시고 준비물을 챙겨와 주세요. 준비물을 다 가져오셨다면 우리 집 롤러코스터 그래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X축과 Y축을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나요? 왼쪽 끝에 있는 Y축은 우리 가정의 행복지수입니다. 행복했을 때, 슬펐을 때 각각 범위를 50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X축 그래프는 우리 가정의 시간대입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결혼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고 끝은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린 가정은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했을 때 또 슬펐을 때를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시를 다 하신 후에 그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행복했을 때와 슬펐을 때를 모두 연결해 본 가정들은 우리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마치 우리 집의 그 행복지수가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 롤러코스터를 보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을 때 또 슬펐을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가족끼리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했는지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고 왜 행복했는지 또 이렇게 행복하려면 우리가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세요. 또 이번엔 반대로 우리 가정이 언제 슬펐는지 알아보고 왜 이렇게 슬펐던 시기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슬프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모두 질문에 대해서 나누어 보셨나요? 우리 집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했는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노력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슬펐을 때를 보고 서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슬프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공동 기도문을 읽고 축도함으로 이번 추석 맞이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소중한 가족이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가족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밀키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밀키트는 떡볶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밀키트는 반드시 아이들이 부모님께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합니다. 단, 아이가 아직 요리를 할 나이가 안 됐거나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도와 아이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번 밀키트를 나누는 식사 교제 시간에 자유롭게 이번 가정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세 가지를 꼭 나누면서 대화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